연구비 수억 원을 가로챈 대학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자들이 받아야 할 돈 절반 이상을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챙긴 혐의입니다. 차순우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학 교수 연구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압수수색 금전 영장을 제청하러 왔습니다. A 교수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국고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 인건비 6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모두 같은 비밀번호로 통장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뽑아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.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이름을 논문에 올린 뒤 연구비를 허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. 대학원생 한 명당 최대 250만 원 연구비가 지급됐지만 실제 학생들이 손해준 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. 석사 과정은 30에서 70, 박사 과정은 90에서 100만 원가량의 인건비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. A 교수는 연구비 카드로 2,800만 원어치 골프용품이나 시계 쇼핑도 즐겼습니다. 연구비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문구점에서 수수료 20%를 떼어주고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경찰은 A 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